뭐 따로 선택지는 게 있어? 아직은? 네. 몸이 자꾸 흔들흔들흔들 거려. 할매가 나 애를 하나 잃어버린 거야. 가지고 할매가 예전에 손을 뗐었지. 그 병원에 옮겨가기 전에. 지금 네가 목이 우르르 해다가 얘기해줄게. 목을 뚫었어. 이렇게 이렇게 삽변해서 넣는 거 있잖아. 그걸 했어. 우리 할머니 이런다. 이런 것도 좋다마는 그렇게 자손들이 들어서라도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애라고 그냥 편히 보라는 것도 그런데 일단 들어보면 할머니 다 겠으니까 할아버지가 왜냐면 근데 그걸 네가 뺄래 내가 뺄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서로 욕먹기 싫어서 오늘 비는 이유가 그 이유를 함께 해보세요.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모 응원해라 나갔다 이래서 안 나갔다 빼라고 할 수 있어 내가. 그런데 또 비는 목적에 이유가 하나 있어.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하는 거라니까. 그래야 할머니가 가신다고. 우리가 신한테 그래서 억지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야. 싫은 일은 그거야. 표현 할머니 맘대로. 왜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일 절차도 알았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가 신한테 뭘 받아야 되노? 결과를 방금처럼 주어야 되잖아. 결과를 받아내. 줘가지고 그런 게 맞아야 이제 팔을 보름은 안 넘 양쪽 팔을 보름 안 넘긴다고. 오 그러면 2주인데 2-3주인데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. 그럼 그 목적에 대한 결과를 신한테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. 그치. 이게 태연아 네가 지금 이 구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이 말을 듣는 거야. 정사 때 나오면 제일 좋아. 그러니까 왜 정사 때 안 해도 간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그러면 열릴 필요가 없잖아. 근데 신이 뒤로 가라는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.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럼 이건 이제 지금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. 이 들고 나면 아이고 손을 보겄다. 또는 아이고 내가 필요 봐도 안 되겠다. 너도 1년 더 고생하라. 이런 거 있는 그대로 말해 주는 거야. 이거 하고 나면 자손들이 합의해가지고 깨져 알고 있다. 아까도 말했잖아. 나도 느낀 게 할매가 이대로 가면 이 할매가 내가 왜 죽었지? 내가 왜 죽지? 하면서 계속 맴돌 게 보였어. 원한기가 될 게. 원한이 원한인 게 아니라 이 할매, 왜 우리 원한을 생각하지? 안타깝 조상이 옆에 있으면 그 악영향이 미치듯이 이 할매가 그게 끝이 아니고 자,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가시면 그거 한번 또 닦아주면 그 고마운다 할머니가 알겠네. 할머니 그 이모한테 그 얘기를 했어. 이모 너 끝 아니야 이거. 끝 아니고 엄마 가시고 나면 49대 100일 안에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선두들 같이 해서 아버지 들어가신 지 오래됐어 다 해주라. 그래야 내가 할머니가 제대로 간다. 이거는 마음 문만 여는 거다. 내가 이 얘기를 정서를 했어. 이 할머니도 이렇게 있진 않아요. 그렇지 그거야. 맞아. 내가 그래서 원하니 원하니 하고 나면 이 할머니가 심해 그렇게 있어. 그러니까 우리 망자는 항상 그렇지. 그 죽음의 상태 또는 옛날에 내가 좋았던 그것만 또는 나빴던 것만 그것만 기억하는 게 망자의 특징이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는 몰라. 그러다 보니까 맴돌다 보니 악영향 미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 맞아. 그렇으면 이렇게 있진 않는데. 그렇죠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내 그거를 자꾸 끌는데. 오케이. 자 이제 자 부정 썼으니까 바로 이제 끝까지 갈 거야. 7월 상담문을 열고 200중 안에 문 열어서 들고 간답니다. 아이고, 예.
섬 전문자는 지금 시끄럽고 시끄럽다. 성해지고 성해진다. 철무지게 저런 나쁜 놈들. 아이고. 아, 그게 바로 발라진다는 생각은 안 되니까 천천히 맞습니다. 이 할머니는 애가 타네요. 저거 행님 행수 그래 다 성의껏 도와주고 저거 먹고 살아라고 도와주면 또 지 살고 숨결 다 넘어가면 다 주는 것이 당연 지사고 갚아주는 게 당연 지사인데 아이고 땅을 놓고 다투는 게 땅을 놓고 다투는 게 아니고 이모는 땅을 사고 싶어 해 지금 공중의 땅인가 공중의 재산인가 오케이 할머니 가는 농어 나중에 벌 받는 거 할머니가 재산 쌓았다 아버지 엄마가 다 주고 하나 남아서 땅 갖고 그거는 이모 몫이라 정해놨어 이 집에 이때까지 다 퍼줬어 근데 그걸 또 처남에 내놓으라 그래 내놓으라 그럼 가지만 벌 받는 거 어머 야, 억지로 뺏어가려면 그냥 축구를 할까요? 근데 명의를 이렇게 넘겨놔서 뺏어갈 수는 없었겠는데 어쨌든 예. 그 살리고 싶으면 욕 먹어도 뺏기지 마, 주지 마라고 살리고 싶으면 빨리 가는 놈 불만이 불만인데 그걸 강제로 뺏어가더라 아휴 고맙고도 고맙네요 선생님들 고맙고도 고맙네요 이제 우리 자선사 보내자고 우리 자선고 어쨌든 7월 3달 내가 빨리빨리 백종원에 다 보낼 깁니다 급한 마음 안 먹겠습니다 이 7월 3달에만 문 열어주신다면 다시 할머니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. 할머니 얼굴이 딱 나오기만 하면 괴리 반짝반짝거리면서 날아가는데 그럼 가시는 거 가시는 거 팔을 보러 만드시겠다 대충 안 만드시겠다 이 말이 맞았죠? 맞았네 예, 오, 맞았네 할머니가 그냥 7월달도 아니고 자꾸 빨리 보내야 돼 나 그걸 어디 받았거든 차타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자 차타 마무리하고 조금 하고 내가 사장님을 빌면서 또 다른 목숨 안 가게 빌려고 금하고 딱 먹고 있었어 나는 그게 보였어요 딸이 여자가 딸아가 자꾸 따라가더라고 근데 이제 오빠야가 그게 오빠야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더라고